예,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지난번에 본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팔복의 여덟 가지 복인데 이 팔복에도 순서가 있는 거좀 아시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순서 없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 복입니다. 근데,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목마른 것, 차이가 느껴지세요? 오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가 심히 죄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의에 주릴 수도 없고 배고플 수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어요. 이런 욕망은 뭐할 때에만 내가 이 의에 대해서 뭐 하다는 것을 심히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만 그것을 느껴요. 근데 내가 의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심히 죄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은 더그 욕망이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복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심히 죗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때 나에게는 그분의 의가 나에게는 어떻다고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다르죠.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에 대한 영적 부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의가 나에게는 없고 그것이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그죠? 산상보훈에 보면 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율법에 요구하는 의, 이것이 나에게는 어떻다고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 네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성입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는 것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함이 있음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의 필요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아, 나도 지금은 적지만, 가진 것이 작지만,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장성한 분량에 이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는 매 순간 이 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욕구 속에서 우리는 늘 배부름의 축복,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배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에 산상복음 그 다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 실현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 왜? 우리에게 없는 의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분의 의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누구의 의도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만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줄 수가 있죠.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그분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 의를 가집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의를 얻게 된다. 의의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의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어떻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이 복은 원하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이것이 유일하게 그분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문을 열면, 그죠? 그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 그때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배부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자, 우리가 그것을 가면 갈수록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더 느끼고 그것에 대한 욕구를 더 간절하게 하는 것은, 자, 19페이지 가면, 우리 구주의 품성을 어떻게 깨달을 때요?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한다?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면 뭐 할수록?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 하나님께서 지니신 의,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온전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그 이상이 높아지고 그것을 얻고자 열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게 될 때 하늘의 요소와 인간의 요소가 합해진다. 예.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배부를 수 있는 의,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또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요? 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배부른 복. 자, 지금까지 이 산상보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현대 진리의 기별 한 문단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의 말씀이에요. 네.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 그것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요구한다고요? 무엇이? 율법이. 네. 그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근데 그 완전한 품성이 아까 산상보원에 보니까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네.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네.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예. 뭐 고통스러운 투쟁을 해서 또 수고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예. 선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선물, 인간의 희생으로 얻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인간의 힘도 어떤 것도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받고자 하는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는,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예. 네.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예,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하면?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예,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겠다. 함께. 그래서 그분의 속성이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그분의 품성은 어떻다고요? 그분께서 개발하신 품성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완전하게. 그리하여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어떤 품성이라고요? 완전한 품성이다. 한 점의 흠과 티가 있음도 율법은 용서처럼 정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 율법이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값없이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의의를 형성시키신다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의의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줄일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 순결하심,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게 되죠. 사모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정원 7권에 보면 213페이지요. 이 의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태만이나 낙담에 대한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예. 왜요? 하늘의 은혜의 모든 약속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미 준비되었고 그 마련된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이미 다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목마름으로 나타난 욕망의 강렬함은 갈망하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다. 이미 준비된 것과 약속과 그것을 값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까지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도록 하신다고요? 목마름에 대한 갈증,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욕망,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것을 다 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거나 태만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척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면 바라는 만큼,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대한 그 욕망의 강렬함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공급도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많이 굶주린 자가 먹고 많이 먹고 배부르고 또 무엇도 가장 많이 느낄까요? 그 만족도 가장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나는 너무나도 없구나, 나는 이것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가련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갈망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더 강렬하게 붙잡을 겁니다. 그죠? 그분의 약속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에 대해서 배부른 자가 되고자 갈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의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카랴 뽑은 기별 1권 332페이지. 그대들의 영혼 속에 어떤 부족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대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은가? 만약 그러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다는 증거이며. 누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갈증이 일어나거나 또 배부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면 의에 대한 그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거라고요. 증거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대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대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시기 위함이었다. 예.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없겠죠? 그분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워만 하고 갈급만 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가능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채워주시겠지? 되겠지?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는 태도는,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주님의 자비를 갈급하고 주님의 권고를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외에 아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명세하지 않으셨다. 구하라. 구하는 태도는 그대들이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만약 그대들이 믿음으로 구한다면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게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얻기에 뭐하면 수고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들어가고 고통스럽다면,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필요로 합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한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뭐 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입으로 요구하기만 하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그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어김이 없는 약속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분께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말씀은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주어졌어요, 그죠? 주어졌는데 안 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지 않기 때문에, 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아버지가 배부르면 아들도 배부릅니까? 아니요. 엄마가 배부르면 아이도 배부릅니까? 아이가 왜 울어요? 아이가 왜 웁니까? 근데 우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죠.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집사님 보신 말씀 그 뒷자리에 보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분은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잊은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배고파서 막 울어요. 그러면 쌍둥이 다른 아이도 배고프다고 웁니까? 울어요? 우는 아이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는 아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배부를 겁니다. 우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가 할 일이에요. 자, 정로. 정로의 계단 9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네.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그것은 아이가 배고프면서도 뭐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울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그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죠? 그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 문 앞에 계셔요. 어떤 상태로요? 완전한 의로우심을 충만히 임하신 채로, 그죠? 우리가 열기만 하면 먹고 뭐 하시겠다고요? 풍성히 함께 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대의 소망 391페이지. 자, 우리가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은 뭘까요? 뭐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무엇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까? 391페이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리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계시, 계시는 곧 뭐다? 우리가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는 그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 빛을, 대단한 어떤 빛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과에서도 말씀했지만, 그죠? 근데 그 놀라운 새 빛을 받기 위해서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지금까지 주어진 작은 빛들을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모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 빛, 큰 정오의 빛을 갑자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요? 추리고 목마른 자들은 그것이 점점 더 강렬하게 되고 더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부터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다 받아들여서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자들에게 뭘요? 계시를 주시겠다. 귀중한 계시.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주어진 빛대로 사는 거죠. 예.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까 시대 소망 762페이지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어떤 공요? 의에 배부르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 복은요. 자, 다른 복은 우리가 오늘 이 형편에서 바로 맛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의 천국은 이루어질지 모르나 실제적인 영광의 천국은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무엇에? 의의 배부름. 이 복은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영적으로는 참 어린아이, 난쟁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온전함,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경건, 예, 이 경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했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 순교장에 나아가는 그때까지도 나는 뭐 하지 않았다 하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은 것, 잡았다고 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요?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깨달았고, 나는 필요로 하고,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렇게 될 거야. 만족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그것은 난쟁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순간까지요? 그런 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승리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것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성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합니까? 줄이고 목말라요. 근데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빨리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두 끼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히 세 끼를 먹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자, 교회정언 2권 606페이지에 보면 경건의 필수적 원칙들은 성경 지식과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성결로 향한 배고픔과 갈증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게으르면요. 네. 그죠? 태만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 의의 수준에서 만족하면 네. 경건의 필수적 원칙들은 여전히 영적 난쟁이들처럼 그 경건의 거룩함의 경건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자, 이정한 266페이지요. 자, 이거 화이트 부인이 큰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 편지를 쓴 글인데요.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난쟁이와 절름발이의 상태로 만족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하늘로 옮겨서 곧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상하고 거룩한 완전의 상태를 목도하게 하여 보자. 거룩한 사물에 대해서 난쟁이 같은 사람, 절뚝발이 같은 사람을 그런 상태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당장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있게 해보자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에 어떻게 되는가. 모든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늘은 그죠? 나는 난쟁이인데 모든 사람은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모든 얼굴은 기쁨의 빛으로 빛난다. 감동적인 음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진다.
끊임없는 빗줄기가 보좌에 앉으시며 이 나체소와 어린 양으로부터 성도들 위에 흐르고 아직도 경험해야 할 저 고상하고 큰 기쁨이 있을 그들에게 일깨워준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의 수용 능력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더욱 높이 증가하므로 계속하여 새롭고 더 풍성한 공급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의 다함 없는 근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이게 지금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영적으로 난쟁이요 절름발인 상태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그것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될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묻는다.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노래에 가담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결하고 고상하며 찬란한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늘의 언어를 배우도록 또한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의 기간은 수년 동안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힘과 그들의 정력을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사업에 기울여 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낌없이 섬길 수 없었으며 이것을 그들의 사업으로 할 수 없었다. 세속적인 사업이 선행되어야 했고 먼저 되어야 했고 그들의 최선의 능력을 차지해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인 생각만을 바쳤다.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결정 이후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 딱 왔다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가 이르러 오고 있다. 알아도 불가능할 것인데 알까요 모를까요? 이 순간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언제 이 선언이 선고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거룩한 그 경건의 모습으로 변화된 살아서 승천한 누가 있습니까? 에녹. 그죠? 에녹의 생애에는 뭐가 없어요? 흠과 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에녹의 생애는 또 우리가 얻는 이 경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의의를 위해서 하는 그 과정 똑같이 에녹도 그렇게 해서 얻었어.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에녹은 누구의 표상이라고요? 14만 4천인의 표상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맛보지 않고 승천할 14만 4천인들의 표상입니다. 자, 에녹의 생애를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의 주석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4절 주석 제목이 거룩한 분의 모습과 일치되려고 애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고 자만 속에서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곧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려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예. 이 소원이 없이는 아무도 순결함, 고상함,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와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에녹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였다. 그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하신 분의 형상과 같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였다. 그 노력이 뭡니까? 에녹이 노력한 게 뭐예요? 그분의 형상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분의 유일한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런데 그 노력이 뭔지 그 다음 주석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 예. 하나님은 축복으로 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를 갖고 계신다. 그는 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신다. 그분만이 그 축복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뭐하고? 구하고 또요?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서 한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한 노력이에요. 뭐야?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서.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무엇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에녹이 노력한 것은 이거예요. 힘써 노력한 것.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는 모든 말씀을 계속 뭐 했다? 순종하였다. 순종은 이코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한 거예요. 네. 네. 오늘날 우리가 이 의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소망만이 우리의 마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유일하게 가득 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주 가까이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붙잡는 거. 그거예요. 우리 모두 이 복을 충만히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왕 371페이지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우리가 가질 특권입니다. 선지자 왕 371페이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리라는 계시로 인하여 그의 신앙이 굳게 되었다.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은 마침내 멸함을 받아야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류에게 부어져야 하였다. 의에 줄이고 또 그것을 목마르게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으로 뭐 된다고요? 계수될 것이었다.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그분,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십삼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누굽니까? 십삼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될 자들은 십삼한 사천인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름들은, 나머지 구원받는 자들은 계수되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계수되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14만 4천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특성을, 어떤 축복을 가진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체험받는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뭐 하면요? 지금 주어진 작은 계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큰 계시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그 특권, 네.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이마에 뭐가요? 아버지의 이름과 또 성전의 이름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될 대표자들,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 특권과 축복에 우리 풍성히 참여하시고 또 그날에 우리 다 함께 은혜 가운데서 또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배부르게 될 그 축복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